다음 선수는 경북 동지 여자고 배지원 선수입니다. 네, 벌써 여자 난이도 결승전 다섯 번째 선수입니다. 네, 배지원 선수 루트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네, 끝까지 살펴보죠. 네, 이제 스타트 홀드를 향해 네, 힘차게 가고 있습니다. 네, 배지원 선수 제36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는 10위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출발을 했습니다. 네, 6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여자 난이도 결승전입니다. 네, 배지원 선수가 등반할 때 그 본인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항상 발 쓰는 부분이 조금 네.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배지원 선수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선은상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여러 자연함장에서 그 굉장히 난이도 높은 5.13급 이상의 지금 경기 펼쳐지는 이 루트가 지금 5.13급 B급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난이도의 루트들을 갖다가 수도 없이 완등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아, 그럼 배지원 선수가 지금 인공 암벽장에서 경기를 펼치고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또 훈련이 됐겠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연 암벽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발 기술이 네. 굉장히 좀 섬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네. 네. 그리고 배지원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보강을 한다면은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는데 훨씬 더 좀 그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배지원 선수 이제 다음 오버행 구간 첫 번째 홀드를 네, 앞두고 있고요. 네, 클립을 먼저 성공시킵니다. 네, 흔히들 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보면은 팔 힘이 강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아 그렇죠 이, 턱걸이를 그렇죠. 많이 하면은 잘하느냐 네. 예, 선입견을 네. 예, 가지고 네.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클라이밍은 손도 중요하지만 팔 힘도 중요하지만 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이 발 기술로 나의 체중을 손, 그러니까 양손에 가해지는 부담되는 체중을 갖다 얼마만큼 분산을 시켜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네, 배지원 선수 이제 오버행 구간 진입을 했습니다. 아, 예, 배지원 선수도 역시 지금 아, 오른손을 네, 상단, 고민을 하다가 네. 예, 네, 상단을 잡죠. 네,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오른발을 좋아요. 예, 올려서 하이스텝으로 예, 밀고 나가야죠. 네, 반동을 좀 줘서 예, 아, 불안하긴 했는데 짧은 감은 있었는데요. 네. 배지원 선수. 네, 놓쳤다면 네, 앞서 경기를 펼쳤던 송하나리 선수와 네, 같은 기록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송한나래 선수는 아니면 이제 앞서 그 세 번째로 경기를 치렀던 박도현 선수랑 네. 같은 기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배지원 선수 침착하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멀다라는 생각으로 네. 조금 더 강하게 예, 그 반동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조금 아쉬움이라는 거는 아쉬움이 있다면은 배지원 선수 앞으로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반동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신감 있게 네. 동작을 펼쳤으면 좋았겠다 이런 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루트 아 네. 아 지금은 아주 좋았어요. 네, 탄력 좋았어요. 네. 네, 오른손 슬로우홀드를 아, 잡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왼손 홀드가 관건인데요. 네, 일단 오른발 아, 오른손을 끝까지 유지를 해줘. 지금 그렇죠. 힐이 안 들어가. 지금 힐을 걸고 있는. 오른다리 무릎이 벽면에 붙질 않았거든요. 아직 예 잠시 뒤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올 텐데 그 리플레이에서 다시 한 번만 예 배지원 선수의 그 마지막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배지원 선수 이 발이 아 예 지금 네, 나오고 그렇죠. 있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무릎이 벽면에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른발 힐에 뒤꿈치 체중이 완전히 실리는데. 지금 체중이 완벽하게 실리기 전에 오른손이 너무 성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배지원 선수 거기에서 정말 딱 1초만 아니면 0.5초만이라도 더 동작을 끌어갔으면 충분히 저 구간을 돌파를 했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정말 아쉬운 순간입니다.